안녕하십니까. 유한타 증권 건설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 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GS건설 3분기 실적 관련된 리뷰 자료입니다. GS건설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3.2조 원, 영업이익은 2,339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29% 정도 증가하였고, 실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호실적의 원인을 보면 첫 번째로는 건축 주택 부분 쪽에서 실제 국내 주택 쪽 입주 증가 물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정산 이익이 반영되면서 주택 쪽에 대한 이익 증가가 뭐 전사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플랜트 부분 역시도 지금 UAE 쪽 하고 있는 RRE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주요 해외 현장에 대한 매출 확대, 그리고 전년도 발생했던 추가 원가에 대한 반영 이슈가 소멸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플랜트 부분 역시도 좀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올해 GS건설의 연간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조 원을 상회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 GS건설은 연간 2만 5천 세대 이상을 꾸준히 국내 주택에 대한 분양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입주 정산 효과는 뭐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이제 마지막 그 문제성 현안 프로젝트인 그 사우디 PP12 현장이 준공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일부 손실에 대한 비용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그 규모는 과거 대비 크지 않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3.1조 원 정도 제시를 했고, 현재 3분기 누계로는 1.5조 원의 수주고를 달성을 했습니다. 연내 수주 가능한 프로젝트로는 알제리, 그 HMD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내년도에도 그 UAE의 GAP 프로젝트나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그리고 태국이나 우즈벡 지역에서의 추가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GS건설의 해외 수주 실적은 4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뭐 그룹사인 GX 칼텍스나 LG 화학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플랜트 수주 증가 역시도 뭐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GS 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3,000원, 그리고 유한타증권 건설 섹터 내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합니다. 4분기부터 이제 본격화될 해외 수주 플러스 이제 올해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시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착공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 10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베트남 개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뭐 올해 이익 역시도 뭐 창사 최대 연간 실적 시현과 함께 전년도 재개했던 연말 배당 기대감 역시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GS건설 그 3분기 리뷰 자료 관련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